하는 겁니다. 예, 63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의제를 맞추게 되면 2년 내에 수립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 그냥 보십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와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년에 할 것인지 3년 뒤 언제 할지 모르는지 그런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3번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시장군수 들어가면 이반권자이죠. 4번입니다. 3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 아닌 자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동의 요건은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가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구하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보십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개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고 그 개념 중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보셨으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것을 구분한 바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저촉되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2년, 10년, 20년. 특히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목된 토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1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가 확정돼야 되거든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입안이 필요한 사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초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것 보시고 저 입안권자는 특광지군이 입안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설사업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이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설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만들어야 되는 게 지단이었죠. 흰자와 노른자 나누면 그게 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한 때부터 즉시 만들 것이 지형도면 작성 고시. 만약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다고 하면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광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했다고 하면 특광이 지형도면 작성하고 바로 고시합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 도시군계획서 사업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그 용지를 강제 수용하고 학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1번,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시에는 공사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죠.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시설 사업의 경우에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사업에 대한 결정 고시한 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 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 집행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에만 수립하는 것이지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뭐만? 시설 사업만. 그리고 이 시설 사업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가 수립한다? 이반권자. 현재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역률 작성하는 자? 이반권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이반권자. 시설사업 시행자? 이반권자. 이반권자 딱 세 가지 나온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반권자는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학과 대학 교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대학 교수들은 돈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습니다. 돈과 친할 분들은 우리입니다. 올해 자기 따시면 돈 벌 게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더 돈 벌 게 많습니다. 아니, 돈이 많으시니까 별로 벌 마음 없으시긴 없으시지만 그 돈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 절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단계 표준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입니까?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기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계 집행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을 구분해서 사업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토지 소유자는 빨리 보상받길 원합니다. 모두 1단계 집행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방의 의견 청취와 뭐만?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걸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서 부지가 지정되면 고시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효력 발생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1단계라 하고 이제 2단계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담당할 자, 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하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내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만들게 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건축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것이 바로 2단계 목적입니다. 저 인허가 받아야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나오는 것은 저 실시계획보다는 시행자에 반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더 나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 대수인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 직원이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 계획과 관련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 계획과 관련, 광역 도시 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래서 이들이 이반권자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지 산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안할 수 있죠. 그 제안한 것은 주민 이해관계인 행정청 아닌 자가 직접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지정 요건에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이들은 공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를 제외한 자를 뭐란다? 민간이라 하고 저 민간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 예정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나머지 땅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음으로써 도시공개설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도시공개설사업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얘는 누구에만 필요한 겁니까? 민간에게만. 대신 지방공사도 이런 토지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앞서 우리 특강 들을 필요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끝에 없다를 본 것은 다 틀리다. 공공은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돈 낼 필요 없다. 보증받을 필요 역시 돈 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포에서는 끝에 없다로 와 있으면 부정문이 없다로 끝나겠다면 그건 틀린 질문으로 공공의 효는 돈 낼 필요 없고 동의받을 필요 없고 보증 필요 없다. 그 개념만 안고 가시더라도 한 세 문제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개, 세 개 하면 15점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두 마디로 15점이 해결되게 되면 나머지는 잘 찍으시면 한 50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해놓으시고 다음 주 올 때 꼭 곡소해 오실 거죠. 오늘 공부하셨던 것, 오늘까지 공부하셨던 것 중에 같이 했던 것만 좀 잘 챙겨놓으시면 그거 토대로 해서 문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시수사업이 끝났다고, 시식의 인가고시 끝났다고 하면 도시공개사업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수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와서 졸다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선 도시공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도시공개설 부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뭐 한때 공시한 때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인접한 부지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는 것만. 그리고 이 도시공개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도시공개설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함께 보셨던 것으로서 5번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토지소유자 동의 받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정부투자기관하고 지방공사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는 정부투자기관.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이사, 시장, 군수. 행정청 아닌 자는 주택공사와 세종시 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까지만 나오면 맞는데, 뒤에 동의까지 받으라고 하면 이 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간. 사실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나옵니다.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이 말 나올 텐데 지방공사 대신 문제집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 지정까지 나오면 맞는 질문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는 것은 누구만? 민간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를 행정청이라 하고 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있다면 다 뭐다? 비행정청입니다.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민간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이걸 다 비행정청 봅니다. 그런데 저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묶어놓으면 이들은 공익사업하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공공이라 하고 공공의 반대말은 민간.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기 위해서는 민간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을 때 토지소유자 동의 받는 것이고 그냥 행정청 아니라 이 말 나오게 되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도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5번 질문 좀 틀린 겁니다. 예, 2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 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을 그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 앞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놓습니다.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게 결합. 예, 통합.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만 가능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과 결합과 통합.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과 결합만. 정비 사업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리찍는 게 방법이고 제가 하라는 거 딱 네 가지만 할 겁니다. 문제풀이도 딱 네 가지 관련된 문제만 풀고 말 겁니다. 만약하면 정신건강 해롭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설 사업은 결합된다 안 된다? 오직 뭐만? 분할만. 그래서 이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개설 사업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장소, 도시군 개설 부지마다 실시 계획을 따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 서해안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노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해안선. 없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해안선이 인천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안산 연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시흥 통과하는 지하철이 서해안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안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산 이후에 화성까지 갔다가 충청남도 당진까지 갔다가 홍성까지 연결되는 것이 서해안선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얘를 한 방에 사업하기 곤란해서 도시군 개설 사업을 분할에 시행하거든요. 분할에 시행하게 되면 분할된 장소마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하겠다고 하는 실시 계획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할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생각하자? 아니 그 서해안선 기억하시고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서해안 지하철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로 안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안산 이후에는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이 당진 홍성까지 연결되게 되면 그건 좀 돈이 되긴 될 것 같거든요. 역세권 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별로 관심 없지만 하여튼 분할이라면 분할된 지역마다 실시계획 따로 소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나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분할하게 되면 각각 만 이상 돼야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 하나 이상이 그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중에 제가 기회 닿으면 공법 꼭 알아야 될 지문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가지고 달달 외우는 쪽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시험 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겁니다. 성적 같이 다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갈아넣고 누가 1등인지 우리 다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수업 끝나고 갈 테니까 수업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성적 공개가 좀 마음에 걸리시면 도망가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공법 점수는 제가 보정 못합니다. 같이 한번 하셔야만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분할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공 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인접한 토지란 말 보게 되면 일시 사용만. 지금은 도시공 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공 개설에 대한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있는 때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지워버렸지만 토지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고시해야만, 실시계획 고시해야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 요건을 법에 나열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뭐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공법은 사실 하나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진짜 공법 아무것도 몰라도 없다면 찾고 공공과 민간만 구분할 수 있으면 과락은 안 나옵니다. 나는 과락만 면하면 되니까 수업 들을 필요 없다? 네,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서 다만 여기 토지 수용 시에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봐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대도시장은 그리고 도시사까지 추가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행자에게 기반설에 대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이반권자한다. 결정권자한다.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조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기환경이죠. 그리고 이 조건부 인가 받은 자가 민간의 경우는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뭘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합니다. 돈은 누구 받는다? 민간만. 그동안 하신 가락이 있습니다. 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하시더라도 잘하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한다. 그래서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이반권자. 특광시골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이반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겁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이라는 말 보면 지금 64페이지에 문제집 64페이지에 3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페이지를 보십니까? 그래서 인접한이라는 말 보게 되면 뭐만? 일시 사용.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자기를 지정한 자에게 인가받는 겁니다. 4번입니다. 사업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는 경우 공고, 열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변경이란 말 동원해 놓습니다. 이 변경에는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절차 생략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란 말은 경미한 사항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가로해 놓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항상 아는 게 있습니다. 끝에 부정문이 없다는 거면 걔는 틀렸다. 그렇게라도 찍어주시는 겁니다. 대신 이거 난이도 엄청 높은 겁니다. 대신 끝에 부정문이 없다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없다를 찍자.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구역 경계가 변경되었다면 애초 수용 예정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도시공개에서 사업구역 경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사업 시행하는 장소가 예전과 똑같다?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용 대상이 달라졌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건 경미한 변경입니까? 중요한 변경입니까?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가 고도의 실력을 쌓았을 때
지금은 우리 기억하는 것은 끝에 없다는 틀리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만 의미는 사업구역 변경 변경은 수용 예정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한 변경으로서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7분이면 끝낼 겁니다. 저희 이번 7, 8월 달은 2시 안 넘길 겁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시험 봐야 됩니다. 도망갈 분은 도망가고 대신 국토계획부의 점수는 저희가 보장 못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하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을 봐주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4번만 보시면 됩니다. 행정처 아닌 사업시행자 처분에 대해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피청구인 추천했습니다. 하여 행정심판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동결해놓습니다. 대신 이 4번 이해하시면 이해되시면 1번 그냥 모십니다. 지방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비행정청이 도시공개서 사업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기반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죠.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조건으로 도시공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하는 경우 기환경 조건부 인가할 수 있죠. 기환경에 대한 조건부 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분할 시행하는 경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하는 것.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분할 사업은 가능하고 결합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분할된 지역마다 실시계획 따로 작성한다. 3번은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은 체키십니다. 5번은 체키십니다. 다만 우리 일시사용이라는 말 찾으셨죠. 저 일시사용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일시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접한 토지를 일시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접한 토지.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사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일시사용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무엇 가능하다?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질문입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요.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하고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잠깐 이제 4번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행정심판이란 말을 보셨습니다. 올해 자격증따시면 내년에 개업하실 건가요? 하시면 됩니다. 내년 선거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출만 규제 풀리고 나면 아마 부동산 거래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집권당 이기시면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정책은 대통령 끝날 때까지 쭉 가실 겁니다. 대신 국회의원 선거를 좀 이상하게 치르게 되면 아마 정책 기조 바뀔 겁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거래만 활성화하면 중개 활성화하게 되면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가능하거든요. 분양권 거래 가능하면 전국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가 여기입니다. 저 우리 TV 보니 2047년도에 인구 늘어날 도시는 세종시밖에. 현재 인구가 34만이기 때문에 이게 24만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20년 뒤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질 않습니다. 와닿질 않습니다. 대신 이걸 하면 아마 몸만 상하다고 하면 나이 관계없이 쭉 하실걸요. 10년 대안 안 하시려고요. 계속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개발사업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건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본론은
행정심판을 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종시장께서 영업정착은 1개월, 6개월을 결정해서 통제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문 닫고 그냥 논다? 아니면 행정심판 제기한다? 행정심판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세종시장이 이러한 영업정처분을 결정했다고 하면 저 행정심판은 세종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장의 상급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 중개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내가 청구인이면 상대방은? 피청구인. 우리 피상속인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피청속인이라 하듯이 내가 청구하면 상대방은 피청구인인데 그 피청구인은 세종시장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내가 대전에서 부동산 중개업 했는데 대전 서구구청장이 영업정처분 결정에 통지하면 그때는 서구구청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전시장. 구청장 위에는 시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피청구인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에게 한다. 처분관청의 상급관청, 직권상급관청에 한다. 직권이란 말은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 행정 공부할 때 이해 안 됐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상급관청을 직권상급관청이라 표현하는데 그건 넘어가고 상급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보실 게 있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예정지가 100평인데 120평을 강제 수용했다고 하면 이거 수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위법한 시행자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상국관청에게. 만약 도시군 개설 사업을 행정청 아닌 자가 위반권자에게 지정받아 사업 시행자 되었다고 하면 저 행정청 아닌 자의 부당한 수용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상국관청이 이 사람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나중에 우리가 세종시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세종시장을 피청구인하는 행정심판 제기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세종시장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상급관청 놔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시행자를 피청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지정권자를 피청구인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 생전 행정심판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셔야 됩니다.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셔야 되죠. 대화에 대해서는 항상 전화기에 녹음하고 있다고. 공무원이랑 뭐 이의 제기하고 뭘 이야기하시게 되면 항상 녹음하고 있다고 하면 아주 신중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헛소리를 안 하십니다. 아니 그냥 여기 말고 딴 데 가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하여튼 4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번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6번 보십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이 패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걔는 맞지만 저 기반시설에 구체적 명칭이 제시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개발행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관한 것이나 공익인지 사익에 부합하는지 그런 말 없이 툭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저 다음 주에 꼭 이런 문제 낼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중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에 한정하명 그 토지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땅과 건물 모두 매수 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예를 뭘 한다? 행위 제한에 표현합니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적용된다. 일부만 적용되고 일부는 배제됩니다. 현재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에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되고 얘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충남대든 또는 서울대 가보시게 되면 부지가 100만 평이라는데 학교 건물 크기는 크다 작다. 예, 다 국립대 가보면 부지 면적은 100만 평, 2만 평, 100만 평, 200만 평이라 하지만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크기는 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대학교는 대부분 녹간 농장에 만들어지거든요. 건별 20의 용적률 80. 그래서 부지 면적이 100만 평이라 할지라도 대학 부지 작습니다. 대신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 대학 몇 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가보시게 되면 건물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돈 다 누가 낸 것이겠습니까? 등록금으로. 그래서 항상 졸업한 분들이 여기 대문 정문의 벽돌 몇 장은 내 돈으로 만들었다. 잔디 내 돈을 깔았다. 그런 이야기가 하던데.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고 뭐만? 건축 제한만. 우리 대청봉 안 가보셨죠? 저 평생 두 번 갔는데 두 번 가면서 항상 내려오면서 다음에는 꼭 헬기 타고 올 위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꼭 안 가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농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꼭대기에 이상한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축 제한이 지켜졌기 때문입니까? 무시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설악산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그 위에 대청봉 안에 대피소나 또는 숙박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걔는 도시군 계획설로서 건축 제한 규정이 무시되고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예외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행위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은 예외 인정되고 건폐율 용적률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추정했습니다.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경우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는 적성 평가 생략하는 것 안다 모른다. 대타 시비 나도 해. 그리고 주상공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는 때 도시 개발 사업 세 가지 경우는 적성 평가 생략한다. 다음 주에 이것도 보실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십니까? 대타시비 나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쉬운 거고 그런 건 난 몰라 그랬으면 어렵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할 건 하자.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끝에 없다 나왔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다만 이때 행정심판 제기하면 처분 관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겁니까? 상급 관청 대상으로 상급 관청을 피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겁니까? 상급 관청. 예, 7번 옆에 문제 7번 답만 보고 지나갈 겁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5번 잠깐 봐주십시오.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으려면 사업 대상 사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된다. 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8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8번 보질 마십시오.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정비사업은
도중관리계획 결정된 하천정비사업 가로놓습니다. 결정된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기반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그것 설치 정비 계량. 설치 정비 계량 그중에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해당한다. 1번 맞다 틀리다. 이해되신 겁니까? 예, 그러시면 됩니다. 진짜 머리 좋으신 겁니다. 이거 우리 공법이 홀수회 때 엄청 어렵습니다. 27회 어렵고 29회 어렵고 28회 쉬었고 30회도 쉽습니다. 하면 쉽습니다. 올해가 아마 졸업에 길 겁니다. 안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괜찮으실 겁니다. 예, 2번입니다. 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공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답은? 2번.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뻔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도시공개선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개선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맞죠? 4번입니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배송된다? 내가 평상시에 모르는 것은 정답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쌩까고 무시하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무상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신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잃는다. 실효 규정은 우리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5번은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일찍 더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